루트 2분의 75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소미야, 소미 질문한 거 맞냐? 아니요. 2분의 75 곱하기 얼마? x죠? 됐어요? 그럼 얘가 뭘로 나와야 돼? 자연 수가 나와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가 루트 안에 있는 2분의 75 곱하기 x가 전체 뭐에 대한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제곱수여야 되겠지? 네. 더군다나 자연수가 튀어나와야 되죠? 자연수가 튀어나온다는 건 분모는 어떻게?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X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숫자는 뭘까? 반드시 2는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이해가? 네. 그 다음 75라는 건 소유수 분해 하면 얼마가 나와? 3 곱하기 5의 제곱이 나오죠? 5의 제곱은 짝수지. 건들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다시 써보면 이렇다는 얘기야. 루트 2분의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x가 어떤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고.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루트 쓴 게 자연수 나온다는 건 자연수의 제곱, 제곱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 x에 들어가는 숫자가 반드시 2는 있어야 되고 얘는 짝수니까 건들 필요 없고 얘는 반드시 어떻게 짝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3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 여기까지 가만. x가 분수가 아니잖아 지금. 예. 그 다음 곱하기 끝까지 해석해야 돼. 그 다음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뭐에 대한 제곱수까지 들어갈 수 있지. 내가 얘기했다 얘들아,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여기 부분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걸 끝까지 안 해서 애들이 틀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려. 알잖아. 두 번째 큰 수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 두 번째 작은 수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작은 이라 그랬지. 문제 난이도 제일 쉬운 거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 1만 들어가면 되겠죠. 답은 얼마? 6. 6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몇 번? 1.